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듯이 한번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걸 넘어서 정말 그래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첫 번째 선택지부터 자 출발해 볼 텐데요. 제가 7시 20분부터 9시까지 평일 저녁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편하게 여러분 들러서 질문 주세요. 예. 속 시원히 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라이브 방송 제가 열심히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7시 20분부터 9시까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부담 없이 들려주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폭타.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고백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예요. 여기 보시면요. 예스. 앨리스가요, 꽃밭에서 아주 환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6월 초? 지금부터 6월 초 안에 고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차로 상징 되는 타로는요, 뉴펜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 그런 분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요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십니다. 카레 타로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 타로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타로는요 시뻘건 옷을 입은 자 그런 여인이에요. 자존심,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살짝 여러분에게 이런 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분이에요. 완성의 타로. 이 동그라미는요, 타로에서 원이고요. 원은 빈틈이 없잖아요. 어디 하나, 모난 곳이 없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의 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고백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시기가 임박했고요. 자, 그분이 자 여러분들께 눈치를 살짝 보고 계시고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전차의 타로 보이시죠? 말 두 마리가 이렇게 사내를 끌고 있어요. 자, 전차의 타로도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요 타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요 타로도 완성의 타로예요. 원이죠? 이 타로도 완성의 타로 원입니다. 아, 연락이 임박했고요. 아마 올 것 같은데요. 자, 올 거예요. 즐거운 기대감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실 거고요. 제가 부담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빨간 드레스, 이게 여러분은 너무 자존심, 아마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쉽게 마음을 열고 고백하기가 만만하신 분은 아니세요. 자, 요럴 때 자 이렇게 꽃밭에서 앨리스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 카드 보이시나요?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많아요. 황금의 동전은요 행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전과 인물을 같이 봐야 돼요. 이 인물은요 나무 뒤에 숨어 있고요, 무언가 기다리는 것도 같고요, 훔쳐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요, 여러분도 아마 느낌적인 느낌은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 얘가 나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마 느낌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부드럽게, 예, 그 사람한테 만약에 어떤 연락을 원하신다면요, 좀 부드럽게 좀 빈틈을 살짝 보여주시면 그분이 틀림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올 겁니다. 자, 전차의 타로 나와줬어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의 타로가 나와줬으니 임박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짝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분이 이때다 싶어서 아주 확 들어올 겁니다.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눈치를요 엄청 보고 있습니다. 카레 타로고, 자, 눈이 가려졌어요. 보이시죠? 예. 자, 일단은 이거는 또 제외입니다. 제외. 뉴페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말탄 기사는요, 예전부터 알고 왔던 그런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 이렇게 눈치를 보는 사내 이렇게 나와줬으니까요, 저는 제외 쪽에서, 예, 누군가, 아, 여러분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들이댄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임박해 있어요. 이번 달 말, 그리고 조금만 넓혀보자면 6월 달 안에는, 아, 6월 뭐 상반기 안에는 제가 무조건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사랑의 해답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자, 원칙을 세워라. 여기 원칙을 세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원칙을 세우십시오.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받아 주셔야 할 그런 이유는 없으시고요. 마음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예, 그분한테,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마음을 여러분께서 여시고 빈틈을 보여주시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요 너무 급하게 들어와요. 지금 아까 전차의 타로도 제가 보여드렸죠. 너무 급해요. 자, 그분은 너무 급하게 여러분한테 들어옵니다. 이거 두 분 다 실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속도 조절만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여러분은 아마 조만간에 고백을 받으실 거고요. 제외 쪽에서 분명히 들어올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자, 고백을 하려는, 자, 들이대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더러는 타로를, 자, 전부 오픈했습니다. 제가요, 저녁에 라이브 방송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할 때,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 편하게, 자, 들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장미꽃을 들고요, 카드의 기사들이, 자,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역시 뭐 사랑이나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겠죠. 요것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전차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요, 자, 이 사랑 잘 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시뻘건 하마, 그리고 이빨이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요 타로는요, 예, 여기 사내의 눈동자 보이시나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요 타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감정, 사랑이 넘칩니다. 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또 애정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여자가요, 아주, 예, 기쁜 표정을 짓고 있죠. 예. 그리고 요 새가요, 목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맞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분의 고백이나 얘기가 굉장히 기분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분도 여러분과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좋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하지만요, 여기 이 타로는요, 금사빠의 타로예요. 지금 너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요, 그분께서는 좀 강렬합니다. 여러분을 손에 넣겠다, 여러분을 손에 가지겠다, 뭐 그런 마음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자, 주술사의 타로는요, 말 그대로, 예, 내 의지대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애의 갑은 바로 연애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술사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 리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분은요, 예, 금사빠예요. 마음만 급하고 여러분과 잘 되는 것까지, 예, 그거까지는 아주, 예, 목적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요 사실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플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사귀겠다, 그리고 좀 특별한 사이가 되겠다가 그분의 마음이지, 그 이후에는 딱히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멍하세요. 그래서 금방 좋았다, 금방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타로니까요. 자, 주술사예요. 주술사, 이 연애를 리드해 가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예, 지팡이가 하늘을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예, 새로운 출발, 금방 연락이 온다, 금방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사가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예, 높이, 예, 치켜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런 이분의 의지, 강한 의지가, 예, 엿보이는 그런 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기사가 들고 있는 장미꽃 말씀드렸죠? 그분의 마음이 진실이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연애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쥐고 있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그분이 얘기를 하셔도 한 번 정도는 밀어내시는 거. 뭐 물론 기다렸던 만남이시라면, 예, 연락이시라면 밀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정도는, 좀 튕기시면서 밀어내시면서 이 연애의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거, 그게 현명하신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연락이 되셔도 일단 처음에는 너무 많이 자주 연락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연락이 이어져서 좋다, 뭐 네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거나, 자, 그래서 나는 만족스럽다, 그런 거 티 많이 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자, 이 감정의 타로, 예,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여러분입니다. 그래도요, 자, 연애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시려면, 예, 티를 너무 많이 안 내시는 거. 자, 여기 이렇게 두 남녀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요. 하지만요, 남자의 손이 여자의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초반에 주도권을 잃으시면, 예, 너무, 자, 이분이 편한 대로 흘러가요. 하자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분 편한 대로만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 주의해 주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물고 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물고 늘어지는 것을요, 조심하시래요. 물고 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자, 가볼까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완성을 의미하는 타로 나와줬으니까요. 자, 결코 이분의 마음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이분과
연결되는 거, 예, 마음을 받아 주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예. 너무 예, 여러분이 이끌려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분은 금사빠의 기질이 다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이어지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바라고 계시는데요. 그 이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멍한 상태, 백지 상태예요. 자, 그래서 금방 흥미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요, 주도권을 쥔 여러분이 좀 리드해 가시면은 뭐 극복하실 수 있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고백해 오려는 그런 사람도 있네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아,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자,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예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부터 고슴도치네요. 심장에 칼이 찔렸고요. 자, 요 정도면요, 황제까지 나와줬습니다. 황제까지 나와줬으니까요,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자꾸 그게 어긋나요. 여러분한테 표현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심장에 찔린 칼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여러분 모르는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요.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 딴에는 무언가 어긋나니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은 급하네요. 전차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요.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완성의 타로 나와줬으니까요. 아, 무언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그분이에요. 다른 타로를 좀 펼쳐봐야겠지만요. 역시 완성의 타로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분이라고 예상되고요. 차라리 그냥 여러분 모르게 이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접근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예, 그분 딴에는 무언가 자꾸 조금씩 어긋나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장에 칼이 찔렸다. 아마 여러분한테 아마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뭐 대놓고 거절당했다기보다는 잘 안 맞고 그런 예, 일단은 아니라고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지나가 줬으면 하는데 잠시만요. 야, 고민 참 끝. 이분이요, 이거는 제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을 예, 곁을 맴돌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기운을 지운 황금의 타로, 행운의 타로예요. 그런데요, 이 황금의 타로와 이렇게 벼락을 칩니다. 골치가 아파요. 자, 그리고요, 창끝이 또 사람을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세 장의 타로는요, 모두 나 개인의 내 몸에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벼락이 쳐서 머리가 아프고 창끝이 나를 겨누고 있고 내가 막 먹은 걸 토해내는 내 몸에 무언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자, 그 의미는요, 이렇게 행운의 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만큼 내 신변에 나쁜 일이, 아 물론 예, 여기서 신변은 예,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건요,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맴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분은요, 여러분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 거예요. 자, 왜냐면요, 이렇게 행운, 무언가 잘 된다고, 지금 잘 될 거라고 철도까지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의 타로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하면 잘 될 거라고 첫 달까지 믿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한테 계속 고통만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 거예요. 얘기는 못하면서 아마 뭐 맴돌 거고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에 칼이 꽂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는 사람일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아는 사람일 거고요. 자, 이렇게 전차에 타로니까 좀 급해요. 급하다.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금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정말 없다. 그러시다면요. 자, 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 그게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5, 6, 7 뭐 요 정도 안에서 요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요. 두 장의 타로가 더 남아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지팡이의 타로와 칼의 타로. 예, 극과 극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여자가 있고요. 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칼은 날카롭죠? 트러블과 문제를 암시합니다.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 혹시라도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뭔가 예,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니 만약에 이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러시면 바로 이렇게 칼에요 푹푹푹푹 찔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자, 요럴 때는요. 이렇게 극과 극의 타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행운과 죽음, 뭐 무너지는 탑과 사랑, 뭐 이렇게 이런 극과 극의 타로에서는요.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음을 받아주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지입니다. 일단 정지. 그 사람 속을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좀 천천히 알아가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극과 극일 때는요, 제가요 앞으로도 요런 타로 아마 요런 상황 예, 자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도 느낌적인 느낌 멈춰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 볼게요. 잠시만요. 요 귀엽지 않나요? 자, 끈기를 가져라. 예, 끈기를 가지시래요. 예, 너무 쉽게 판단 내리지 마세요. 정말 끈기를 가지고요. 계속 한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한 장의 타로를요. 자, 이렇게 완성이네요. 아마 예, 무언가 여러분에게 고백해 오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는요 비추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지 멈춰 주시고요. 끈기를 가져라. 좀 어느 정도는 그분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런 건요 좀 지켜보면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걸 먼저 파악을 끝내신 뒤에 이 만남을 이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녁 7시 20분부터 9시까지요 라이브 방송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 여러분의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자 고백하려고 할까요? 자, 지금은요 여러분은 자 이렇게 빨간 드레스를 입은 자 마녀예요. 이 마녀는요 자신감을 상징하고요. 자신감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자 여러분을 에게
누군가도 누구도 쉽게 접근해 오지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 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까칠하신가요? 예.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면요, 너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자, 그리고요, 자, 도도하다고 할까요? 고구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철벽녀입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 예, 마음을 좀 여유를 좀 가져주세요. 너무 철벽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기뻐하셔야 될 만한 소식이 무엇이냐? 여기, 자, 이 타로는 행운의 타로입니다. 요거 잘 안 나오는 타로인데, 요 잘 나오네요, 지금. 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애 쪽에. 아마 5월달이 연애 쪽으로 무언가 좀 기운이 큰 달? 요때 뭔가가 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요 행운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분을 두고 지금 붙었어요. 사람들끼리. 지금 경쟁을 벌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탄 기사가요, 목욕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횃불을 들고 달려오고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호기심 어려서 여러분을 몰래 훔쳐보는 여러분의 뒷모습에 빠져있는 이런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 가운데 두고 최소 두 명 이상의 무언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한쪽이 조금 우세합니다.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황금의 동굴에 앉아서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자신의 무언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자, 이분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두 사람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그 소식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 그러시다면요, 야, 이거 고민 좀 되실 거예요. 한쪽은 말탄 기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할 거고요. 한쪽은 이렇게 지팡이고요. 예,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는 밝은 기운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깃발이 펄럭인다는 건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맞춰주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시뻘건 드레스를 입은 마녀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철벽녀예요. 철벽녀. 누구도 쉽게 다가오기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은 한 가운데 두고요. 지금 많은 사내들이 경쟁을, 이성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황금의 동전 하나를 손에 들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요, 횃불을 들고 말을 탈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기사의 연하이고요, 누패입니다. 그렇게 제가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요, 뒷모습을 훔쳐보고 있다는 건요, 구패를 상징하고 좀 음흉해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조금 이렇게 살펴본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뉴패고 연하인 사내를 선택하시는 거, 그게 좋다. 저는 이렇게 조언의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딱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 제너럴 리딩을 들어주실 때는, 예, 요령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딱 맞출 필요는 없으시고요, 들으면서 아, 요런 거는 뭐 느낌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이 선택지의 핵심은요, 어쨌든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좀 철벽녀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 요 시기에서 조금 부드럽게, 예, 상대방 두루두루 좀 여지를 두시면요, 금방 고백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에이, 내가 뭐가 있겠어라고 계속 생각하신다면 그냥 지나가 버리실 지금 타이밍이고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가볼게요. 자, 존중하라. 존중하라는, 존중하라는, 예, 글귀가 나와줬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너무 철벽녀라고 말씀드렸죠? 예,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 사람, 예, 너무 밀어내지 마시고요.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가볼까요? 아, 죽음의 타로입니다. 죽음의 타로, 예. 거절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거절하시는 거는 저는요, 예, 여러분들께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어지간하시면요, 자, 황금의 동전을, 야, 쥔 여인이에요. 여러분도 요 타이밍에서 선택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7시 20분부터 9시까지요 평일 저녁이에요.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항상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참, 그리고요, 듣방도 좋습니다. 대화창에서, 예, 대화도 나눠주시고요, 듣방도 해주시고요. 그러면요, 꼭 이렇게 타로를 뭐 하시,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고민 해결되시고 스트레스 해소되시고 그러실 거예요. 언제나 언제나 들려주십시오. 자, 네 번째 선택 주셨습니다. 자, 북타.